자,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두 가지 목표,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살펴본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. 자, 두 번째 목적은 치환입니다. 지금 어떠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치환해주는 것. 예.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쓰는 에디터에서도 이 검색과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. 하나는 검색이고 또 하나는 검색한 것을 치환하는 것.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예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prereq underbar replac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 함수의 그 원형, 시그니처는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패턴이 들어오고요. 자, 첫 번째 인자는 패턴이고 자, 두 번째 인자는 replacement, 즉 이 패턴으로 들어온 값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값을 변경할 값이 replacement고요. 그리고 subject는 여러분이 변경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정보이고요.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는 생략하겠습니다. 그것이 return하는 값은 예, 변경된 값을 return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HP 매뉴얼에 있는 매뉴얼들 그 예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API, 이 내장 함수를 어떻게 쓰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치환을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가를 같이 살펴보죠. 자, 우선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첫 번째 예제의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,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요 스트링이고요. 그리고 요 패턴은 첫 번째 인자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변경하려고 하는 요 스트링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패턴이고 자, 두 번째 replacement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요 패턴 요 패턴에서 찾아놓은 그 대상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replacement입니다.